보은, 옥천, 대전, 청주 여러 이제 지역을 걸쳐져 있는 대형 이제 댐이고 담수량이 워낙에 많은 곳이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우 이제 겨우 시즌마다 이제 잘 나오는 포인트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대청댐만 다녀도 이제 전부 다 못 다닐 정도로 방대한 곳입니다. 요 시기 때 이제 대청댐 낚시를 그래도 많이 갑니다. 이 포인트에서 낚시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봄철 산란철에 한 4월 달에 그때 이제 좋은 포인트이고 물도 이렇게 꽉 차질 않고 그렇게 낚시 다니면서 이 포인트에서 처음 이 시기 때 낚시를 하니까 처음 낚시하는 곳인 것처럼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와, 날씨 아주 기가 막히네 오늘. 옆바람 불면 지금 파라솔 날아갑니다. 잡고 있어야지. 와, 씨. 아직 있다. 아직 있다. 올해는 유난 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여름에도 많이 왔고 또 이제 지금 늦가을인데 늦가을로 이제 접어드는 시기인데 이 시기 때도 이제 비가 좀 많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년과 다르게 해남 쪽에 이제 최상류에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이 둔벙이 좌측 우측으로 두 개가 있는데 이곳이 이렇게 물이 잠기는 일이 흔하지 않은 뭐 그런 곳입니다. 그런 포인트입니다. 저 앞에 보시면 저 앞에가 이제 본류예요. 본류에서 이 둔벙이 뚝을 이렇게 막고 있어서 물이 차질 않는 곳인데 물이 많이 오고 댐 방류를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이 잠겼습니다. 지금 좌측 우측으로 둔벙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좋은 고기들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고 또 요 시기 때 흔하게 또 여기서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여기서 낚시를 처음 해보는 곳인데 저 너무 이제 상황이 좋아서 이렇게 이제 이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깨끗한 바닥이 잘 들어가는 바닥만 찾아서 이제 넣다 보니까 긴 데가 이제 48대고 거의 이제 40대 또 짧은 데는 28대 요 짧은 데 위주로 대편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둔벙 형태의 바닥이 이제 수심이 거의 똑같습니다. 앞에가 1m 50이고 나머지는 저 70, 80 이렇게 수심대가 똑같은데 여기를 오려면 고속도로를 타고 와야 됩니다. 근데 고속도로를 안 타고 비를 맞으면서 이 북도길을 이제 달리면서 세게 달리지도 않고 천천히 걸으면 추정 내리는 비 떨어지는 게 너무 멋있고 PD님보다 제가 먼저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대편성하고 앉아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또 대편성한 영상을 또 찍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대편성 이제 다 끝냈으니까 이제 편하게 좀 쉬었다가 낚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에도 멋있는 둔벙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카메라에 그쪽 둔벙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 이쪽으로 와보세요.
요 가운데 요게 이제 길입니다. 길. 저 끝까지 이제 저 끝까지 저 턱이 있는데 그 위에까지 이제 차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길. 근데 요 길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 우측으로다가 이렇게 둔벙이 형성돼 있는데 저 본류에서 둔벙 위로다가 물이 차 가지고 고기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요 잘 보시면은 연안에 이렇게 녹조가 있습니다. 수면 위에 녹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여름에 물이 없을 때 육초들이 올라와 있다가 지금 이제 물이 잠기면서 바닥에서 이제 막 삭어서 썩으면서 이제 녹조가 이제 낀 거예요, 살짝. 근데 지금 낚시하는 데는 큰 영향이 없고 여기가 이제 소류지고 녹조가 꽉 껴 있고 물 순환이 안 되면 안 좋은데 뭐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녹조가 있어도 큰 낚시하는 데 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오른쪽 둔벙보다 왼쪽 둔벙을 선택한 게 이제 복골 보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들어오는 저 뚝에 터져 있는 데가 오른쪽보다 왼쪽으로다가 많이 터져 있더라고요. 물이 좀 많이 들어와서 저쪽으로 고기가 타고 들어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오른쪽보다 왼쪽 둔벙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가 바닥이 깨끗해 보이는데도 한 낚싯대 하나를 가지고 한 세 번, 네 번씩 이제 찾아서, 바닥을 찾아서 이제 던져야 돼요. 그 시간이 좀 많이 할애를 했고, 바닥에 육초가 이제 사가 있는 포인트에서 낚시를 할 때, 수심이 이제 얕은 데서는 몇 번 던지면은 쉽게 이제 바닥을, 깨끗한 바닥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제 한 1m 4,50 넘어가는 수심대가 되면은, 이제 바닥 찾기가 이제 조금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제 건탄을 써가지고, 이제 밤알만하게, 큼지막하게 달아가지고 앞치기도 끝까지 풀로다가 이제 던지는 앞치기가 있고 또 우리 점치기라 그러죠.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똑똑 찌하고 뽕토로 같이 떨어뜨리는 앞치기 그런 방법으로다가 이제 떨어뜨리면 그래도 이제 수월하게 이제 바닥 찾아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저 바닥 찾는 낚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밤이 되면은 이 지렁이 미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낚시를 할 겁니다. 바닥 깨끗하게 이제 찾는다고 건탄 미끼 이제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내가 던지고자 하는 방향에 앞치기를 할 때 풀로 던지지 말고 이렇게 이제 낚싯대에 살짝 들어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자리에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찌 끝을 잘 보면 한 번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얹혀서 살살 떨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지금. 그럴 때 이제 바닥 깨끗하지 않은 곳에 이제 미끼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다시 던져야 돼요. 그럴 때 낚싯대를 확 들지 말고 이렇게 바닥을 긁어 이렇게 조리대를 물속으로 넣어서 이렇게 긁어서 대를 거두면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풀이 지금 이렇게 삭은 풀들이 바늘에 이렇게 걸려져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받침대로다가 내가 던지고자 하는 방향을 맞춰놨기 때문에 그 방향에 이렇게 몇 번만 걷어내면 깨끗하게 이제 바닥 찾아서 이제 채비 내릴 수가 있어요. 수월하게 내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몇 번만 하면 이제 제 바닥 찾아서 잘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쉽게 이제 바닥 찾아 낚시하실 겁니다. 자, 요 지금 받침대 위치 정확하게 보고 내가 던지고자 하는 방향 보고 풀로다가 던지지 말고 찌가 떨어질 때 낚싯대 이렇게 들어주는 거 이렇게 제자리만 딱 찾아 낚게. 지금은 딱 제대로 꽂혀서 들어가죠. 깨끗한 바닥 찾아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정말 이 한 폭에 진짜 그림입니다. 바람도 안 보이고 비도 보슬보슬 내리고 날씨도 춥지도 않고. 야, 이런 그림 보고 있으니까 이 머릿속에 쌓여있는 이제 잡생각 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그냥 한 방에 지금 다 없어지는 것 같네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지금 건탄 미끼 다시 만들고 있는데 비가 오면서 이 파라솔 밑으로다가 떡밥 위치를 잘못 놔서 다 그냥 눅눅하게 축축하게 떡밥이 젖었네요. 지금 다시 개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 오고 저기 할 때는 날 습할 때는 떡밥 개는 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요거 한번 갠 걸로 끝내야 되는데 의자 밑에다가 숨겨 놓고 잘 써야겠어요. 오케이. 지금 이렇게 부슬부슬한데 손으로다가 이렇게 뭉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하게 이제 뭉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배터리 바꿀 시간이 아닌데 날이 흐려서 그런가 이 집 저 불을 좀 밝혀야 될 것 같네요, 미리. 야. 비가 와서 오늘 낮에 해도 하나 없었고 내일 아침까지 이렇게 계속 추적추적 비 온다는데 분위기는 좋은데 좋은 부모가 같이 받쳐서 나와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자 들어가자. 뭐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즌에 이렇게 비가 오는 건 좋진 않지만 지금 요 며칠 전에는 바람도 많이 불고 또 동풍 불면서 또 엄청 추운 이제 그런 날씨였는데 오늘은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도 내일까지 이제 비 소식은 있지만 이제 기온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비는 요 시즌이라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야, 또 이렇게 추적추적도 내려주니까 경치도 좋고 2시간 정도 비가 멈췄다가 다시 또 비가 또 내리다가 잠시 또 한 2시간 정도 소강 상태 보이다가 다시 또 비 오고 지금 날씨가 계속 그렇게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비만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저 바람이 안 불어서 낚시할 맛이 나는데 춥지도 않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입질도 못 보고 바람 불어 갖고 고생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고 걱정도 되고 뭐 그러네요. 아까 좋은 경치 봤으니까 좋은 경치도 보고 또 좋은 고기도 보고 좀 일석이조일 텐데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지금.
자. 가운데. 가운데. 했어야 되나? 지금 이제 천입질 딱 들어오는데. 야. 아직 있다. 아직 있다. 지금 건탄 미끼 껴는 것도 있고 또 입질이 들어와서 또 상황을 봐서 불길이 덤비면 다시 또 건탄을 끼우고 안 덤비면 또 지뢰 미끼 끼우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낚시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샤, 한 번에 들어가자. 이 자리가 바닥이 제일 지저분한 자리인데. 입질이 희한하네. 일로 와라. 오케이. 줄이 지금 바늘에 걸렸습니다. 아, 뺐다. 붕어 아니야? 붕어는 맞는데 잉붕어야, 잉붕. 지금 시간이 이제 한 8시가 지금 넘어가는 시간인데 처집질에 나온 게 붕어는 붕어입니다. 근데 잉붕어네, 잉붕어. 토종붕어가 아니고 이제 잉어하고 교잡종이죠. 잘 보시면 꼬리가 좀 길죠. 비늘이 또 붕어하고 다르게, 예, 잉어 비늘 마냥. 야, 첫 붕어인데 이런 붕어가 나오네. 가라.
수온이 뭐 아주 여름마냥 그냥 따뜻하네. 이 시기가 되면 소류지하고 저수지들은 수온이 이 정도 수온도 아닌데. 지금 손 닦으면서 수온 체크를 했는데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지금 수면 위에 녹조가 끼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댐이다 보니까 이제 물 순환이 이제 그래도 잘 되죠. 들어오는 물도 있고 낚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 정도 녹조에도. 그리고 이제 저쪽에 저 바닷가 쪽에 대오만이나 천수만이나 이런 데들 바닷가 낀 저 간척지들 이런 데 가면은 요 시기 때 이제 녹조가 진짜 막 한 1cm 이 정도 두께로다가 아주 그냥 진짜 파랗게 녹조만 끼죠.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런 데서 이제 낚시를 하면은 저 개인적인 이제 뭐 팁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보름달 이제 환할 때 수심이 뭐 1m도 안 되고 한 60cm, 한 70cm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름달 환하게 뜰 때 낚시 가고 싶을 때 그런 데 일부러 찾아갑니다. 녹조가 두꺼워서 오히려 이제 물색 탁 하면 이제 화성도 좋은 것처럼 보름달 환할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데서 낚시하면은 저 경계심 없이 또 먹이 활동 잘하고 또 좋은 붕어 많이 낚였고 낚았었고 뭐 그렇습니다. 비가 다시 쏟아질라나. 빗방울이 또 떨어지네. 지금 딱 좋은데 비도 안 오고. 자, 벌써 이제 시간이 자정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네요. 이제 초저녁에 바람은 안 불었는데 비가 이제 계속 이제 내렸다 멎었다 내렸다 멎었다 뭐 이렇게 반복되면서 그런 이제 날씨가 지속되면서 이렇다 입질도 없었었고 또 인붕어 이제 한 마리도 낚였었고 그랬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자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안 좋지. 근데 바람 불고 그러면 아예 입질도 없을 텐데 수온 떨어뜨리는 틀지도 않고 바람이 안 보니까 입질을 해주니까 그냥 버티는 거지. 야, 이놈도 나오는 게 어째 토종붕어가 아닌 것 같은. 오, 얘는 토종붕어다. 아이, 이놈도 인붕어다. 아, 빗발은 멋지는 않고 계속 비는 이렇게 쏟아지는데 아, 이 토종붕어가 아니고 아이고 벗어 나갔네. 토종붕어가 아니고 인붕어들이 이렇게 많이 댐비네요. 이 시간에 크지도 않은 게 나오니 참.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데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입질을 해주니까 그래도 또 좋은 붕어가 나오겠지라는 또 생각이 또 드네요. 자, 제가 여기가 이제 봄에 한 3월달, 3월 중순 그때부터 이제 4월달, 5월달 이제 배수할 때까지 이제 좋고 또 여름에 또 오름수위 낚시가 또 좋고 보은, 옥천, 뭐 저 대전, 청주 여러 이제 지역을 걸쳐서 있는 대형 이제 댐이고 담수량이 워낙에 많은 곳이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겨울 시즌마다 이제 잘 나오는 포인트가 이렇게 또 이렇게 저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대청댐만 다녀도 이제 전부 다 못 다닐 정도로 방대한 곳입니다.
낚시를 대청댐에서 많이 해봤어도 이 시기에 이 포인트에서 낚시한 건 처음이에요. 물이 또 그만큼 없었었고 이 둔벙에 물이 차가지고 이런 또 포인트 형성을 하는 게 정말 몇 년 만에 몇 수십 년 만에 이제 이런 일이 있던 거라. 근데 제가 여기 지척에 살면서도 요 시기 때 이제 대청댐 낚시를 그래도 많이 다닙니다. 근데 이 포인트에서 낚시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봄철 산란철에 저 한 4월 달에 그때 이제 좋은 포인트고 지금 요 시기 때는 낚시가 잘 안 되는 그런 곳인데 물도 이렇게 꽉 차질 않고 그렇게 낚시를 다니면서 이 포인트에서 처음 이 시기 때 낚시를 하니까 처음 낚시하는 곳인 것처럼 설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오른쪽 세 번째. 야, 날씨가 이게 진짜 너무 변덕스럽네요. 지금 새벽 2시인데 이 바람이 정면에서 불었다가 또 뒤에서 불었다가 정면에서 바람이 불면 이 무릎에 지금 물이 다 젖어가지고 비바람이 옷을 다 적시고 있고 또 바람이 또 찹니다. 또 뒤에서도 불면 또 파라솔을 또 잡고 있어야 되고 이제 진퇴양난인데 그래도 그냥 또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좋은 봉을 또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아침까지 그냥 힘들어도 버텨야 될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게 바람 방향이 지금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정면으로 불었다가 또 뒤로 또 뒷바람 불었다가. 야, 춥습니다. 추워 이제 옷이 젖으니까. 이 와중에 좋은 붕어 한 마리 나와주면은 온몸이 그냥 따뜻할 것 같은데 붕어가 내 마음을 몰라주네요. 와. 파라솔 지금 끈을 안 해놔가지고 옆바람 불면 지금 파라솔 날아갑니다. 잡고 있어야지. 와. 정면이 동쪽이라 정면 바람 불면 춥습니다. 아주. 날씨 아주 기가 막히네 오늘. 아씨. 대청댐을 여름에 오름수위 본다고 그렇게 노리고 기다렸는데 못 왔는데 이럴까 그래. 비 와서 물이 올라차고 있는 오름수위를 보고 있는지. 아씨.
새벽 동안 날도 추웠고 또 정면으로 바람도 많이 불었고 또 이렇다 할 입지도 없었었는데 지척에 있는 곳이고 또 여기서 또 좋은 고기를 많이 낚았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냥 낚일 거라는 그 신념 하나로 이렇게 앉아 있었었는데 전혀 입질 한번 못 보고 이렇게 이제 아침 낚시를 해야 되는 시간까지 온 것 같네요 이제. 그나마 걱정인 게 아침 돼서 날이 밝으려고 하니까 바람이 지금 더 세졌습니다. 아까 새벽보다. 뒷바람이 불면 괜찮은데 지금 정면으로 바람이 불어서 살짝 또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래도 지금까지 버텼으니까 좋은 붕어 낚이길 바라면서 아침 낚시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침에 바람은 멎었는데 맞바람에 녹조가 앞으로 또 밀려와서 녹조가 쫙 껴있고 아침 상황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근데 지금 시간이 아직 조금 이른 시간이고 기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더 기다려 볼 수가 있는 시간대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저수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여기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는 이 비 내리는 이 늦가을 정취를 이렇게 싹 보면서 느끼면서 기분 좋게 이제 대편성했고 좋은 붕어가 낚이겠지 뭐 그런 생각으로 낚시를 했는데 이 새벽이 되면서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날씨가 변했습니다. 비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런 상황에 고민도 많이 했어요. 철수를 해야 되나. 쉬고 아침 낚시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왔는데 최선을 다해보자 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새벽까지 또 열심히 해봤고 근데 지금 오전에 큰 변수가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가 않네요. 여기서 끝내고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낚시를 가서 내 맘처럼 좋은 붕어가 많이 낚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붕어 낚시고 그게 낚시고 또 그런 걸 또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촬영한 이거 중에서 손 꼽힐 정도로 아쉽네, 오늘이. 아이고. 아, 아침에 여기 올 때까지도 좋았고, 데필 때도 좋았고, 비 내리는 거 보면서 커피 마실 때까지도 좋았는데. 아, 참. 진짜 많이 아쉽다.